안녕하세요. 신나나우스 영철입니다. 오늘은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축 매물을 안내드려 왔고요. 이 현장은 두개동으로 이루어진 신축 빌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방 4개, 화장실 2개 복층 타입이고요. 그 외에도 2룸,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복층 매물 보러 가시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전실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신발장 아래로 해서 띄움 시공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옆쪽이랑 아래쪽에서도 타일 시공이 좀 일체감 있게 좀 다른 색깔인데 거의 비슷한 색깔로 시공해 놓으셨네요. 고급져요. 네, 아주 네. 고급지게 되어 있고 신발장 또한 위로 해서 키 큰 장인데 가운데는 선반 시공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나가시거나 들어오실 때 놓고 쓰시는 거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으로 저소음 시공해 놓으셨습니다. 들어오시면 문 닫고 안내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작은 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작아요. 작은 방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뭐 아이방이나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안방 크기는 아니어서 아이방이나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좋죠. 네, 침대 높게 뺐잖아요. 네, 침대 놓고 네. 책상 놓고 딱 그렇게 여유 공간 되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반대편에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안쪽에 보면은 안쪽으로? 볼드톤에 해바라기랑 해바라기 수전에 일반 수전해가지고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모서리 선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이 골드톤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있네요. 여기 세면대도 그렇고 거울 테두리도 그렇고 뭐 문 손잡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컨셉이 럭셔리네요. 네, 럭셔리 골드입니다. 좀 무늬가 들어간 걸로 좀 이쁘게 네, 비앙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비앙코라고 하나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사이즈 완전 좋고 네. 크기도 사이즈가 크기죠. 크기 네. 완전 좋고 색감도 아주 좋아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해 놓으셨네요. 화이트 찾으시는 분들은 딱이네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들어오신 입구 쪽에 바로 냉장고 자리 있습니다. 네. 위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 환기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식기 세척기 옵션 들어가 있고 수전도 또 골드, 약간 예. 연한 골드네요 이거는. 연한 골드가 있고 네. 그리고 개수대도 아주 구리 아니야? 구리? 구리? 청동? 청동, 아주 예전 시대 거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여기도 이렇게 좀 놓고 쓰시라고 시공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래요? 네, 콘센트도 잘 뽑아놨어요. 네. 왜냐면 정수기를 네.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커피포트 건조기, 이런 것도 건조기를 별도로 넣으실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납장 위아래로 충분히 공간 여유 있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것 같아요. 창이 이쪽에도 있어요. 네. 이쪽에도 있어서 뭐 답답하고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깔끔. 괜찮다. 그 자체. 그리고 아래쪽에는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놓고 쓰시라고 이렇게 네.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인덕션 도구에 하이라이트. 네. 그럼 이 자리는 뭘까요? 혹시? 조그만 식탁을 놓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여기 위에 식탁등이 있잖아요. 식탁 조명까지 있는 거니까 식탁 놓고 쓰시는 자리죠. 쓰시거나 아니면 뭐 냉장고 하나 더 맞아요. 줘도... 김치냉장고 하나 더 놔도 돼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보시는 영상보다 가로 사이즈 폭이 좋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거실. 여기도 수납 같은 거 놓을 수 있겠다. 아래쪽에요? 네, 네 맞아요. 올라가는 괜찮네요. 길인데 이쪽에도 수납 공간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뷰 좋다. 뷰 완전 트여 있는 최상층이다 보니까 다 트여 있고요. 네. 그리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 조명이 뭐 메인 조명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좌측에는 라인 조명 그리고 이렇게 매립등 조그마한 걸로 해가지고 포인트 주셨네요. 폭은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4m 정도 되고 한쪽에 이제 소파를 아마 이쪽에다 두고 이쪽에는 TV 두고 이렇게 이용하시게끔 이렇게 설치 케이블 이쪽에 놔져 있어요. 그렇게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 테라스 문이 하나 더 있네요. 테라스 있습니다. 테라스 있어요? 테라스가 공간이 아주 좋아요. 아주 넓어요. 이야, 어디까지 있는 거죠? 와, 통 테라스네요. 아주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거. 우와! 여기서 뭘 해도 하실 수 있어요. 우와! 여름에는 뭐, 아이들, 간이 수영장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 어닝만 하나 설치하면 딱이네요.
드디어 올라가 봅니다. 대망의 복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거와 달리 엄청 튼튼합니다, 계단이. 네. 아니, 우리 복층 보는 거예요? 다락방 보는 거예요? 완전 층구 제대로 된 복층이에요. 아, 네. 우와! 네, 이번에 올라와서 바로 옆에 있는 방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짜자잔. 아, 복층이 아주 그냥 집 하나가 더 있네요. 네, 맞습니다. 층구도 어떻게 보면 밑에 층보다 더 높아요. 네, 더 높고 방도 아래층 방은 좀 작았었는데 네. 거기는 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아이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방으로 활용하시면서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그 다음에 수납장까지도 충분히 설치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공간이. 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이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다른 서울 쪽 네네. 쓰리룸 안방만 해요.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뭐 2층 이제 거실로 활용하셔도 되고, 그쵸. 아니면 아이가 좀 이제 많이 어리면은 갓난아이나 뭐 유아나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 놀이방 뭐 이렇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컴퓨터? 거의 거실 분리형 투룸이에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 다양하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서재로 완전 좋죠. 그거는 저는 잘 쓸 수 있어요. 공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층. 왜 이렇게 커요? 2층에 있는 이제 방이 메인 방이자 안방입니다. 이 방에 안방이고요. 방 엄청 크죠? 네,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방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주 큰 침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앞쪽에 화장대를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 공간이 또 있어서 그쪽에는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내해 드릴게요. 아, 그러네요. 여기 콘센트가 뽑혀 있어서 화장대 네네. 넣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층 메인 욕실이랑 크기가 비슷해요. 구조도 거의 똑같고 똑같네요. 네, 아예 똑같은 것 같아요. 가로도 좋고 폰이 또 역시나 골드로 포인트를 주셨고 그 다음에 타일은 거의 이제 화이트 톤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시공해 놓으셨습니다. 뭐 때도 안 타고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고 이쁜 화이트톤의 고급진 집이네요. 네.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복층 포룸 매물 어떠셨나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월정 초등학교가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죠. 신영시장 또한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5호선 화곡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서 입지적으로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신한하우스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